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소대입니다. 제반에는 메이플스토리 빌리지 X 북미 서버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접속하는 방법은 좀 간단합니다. 제가 구글 드라이브 링크는 따로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들어가셔서 직접 APK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일단 APK를 다운받고 나서입니다. 일단은 다운로드를 받고요. 다운받고 있죠. 다운받은 걸 설치를 해주고, 설치가 되었으면은 열기를 하지 않고요. 완료를 누르고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이렇게 내앱 게임을 열고 설치됨. 업데이트를 누르면 업데이트 대기 중 이렇게 하나 나오죠.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이제 열기를 누르면은 메이플 스토리 블리츠가 됩니다. 다운받을 때는 따로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지만 다운받고 나면은 한글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장벽, 언어의 장벽 없이 바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현재 메이플 스토리 블리츠 X 같은 경우에는 국내를 제외한 거의 한 iOS,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애플 폰까지도 전부 다 출시가 된 상황인데 국내에서만 특이한 사항으로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기존 계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원래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계정을 통해서 튜토리얼을 진행합니다. 네, 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